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에 2014년에 이제 네 번의 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2015년도 마찬가지로 네 번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아직 일정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와 동일하게 1월 달과 5월 달과 그다음에 8월 달과 10월 달에 네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치러질 겁니다. 자, 여러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공단뿐만 아니라 무슨 행시, 외시, 자, 그다음에 이제 임용시험, 자, 이런데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공군사관학교, 이렇게 육군사관학교, 이런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이제는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있어서 가장 필수 스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칠 때마다 5만 명, 6만 명, 7만 명씩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6년 동안 모두 이제 25회에 걸쳐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만으로 7년이죠. 만으로 7년인데 그러면 26회부터 27회, 28회, 29회 2015년에 치러지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중급이나 고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전략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한 7, 8분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6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지금 뭡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90점이나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학습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70점 이상만 받아도 1급이 되기 때문에 괜히 90점이나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80점이나 85점 정도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루 2시간, 20일 정도면 또는 뭡니까? 하루 3시간씩, 한 보름 정도면 이렇게 집중적인 스터디로 충분히 고급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전처럼 솔직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초창기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한 13회 정도까지는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게 난이도 차이가 이제 왔다 갔다 들쭉날쭉 했었습니다. 고급의 경우에. 그러다가 지금 이제 14회부터 지금 이제 25회까지 총 11번의 이 시험은 많이 시험 수준이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거의 안정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아주 일정한 난이도에서 이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딱 정해졌고 중급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딱 정해져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몇달 전부터 뭐두달석달 동안 자 물론 이제 맨바닥이신 분들은 한달 이상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한달 이내로 하루 2시간씩 한 20일 한 3주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하루 3시간이나 4시간씩 투자한다면 한 보름 정도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무리하게 부담 갖지 말고 한달 정도를 준비 기간으로 잡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물론 이제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선생님하고 같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자, 물론 시중에 출판되고 있는 우리 기본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서를 정독하고 공부를 해서 혼자 독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강의를 듣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완강, 완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처음에 선사시대 고대 열심히 공부하다가 저 뒤에 근현대부터 흐지부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솔직히 고득점이나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1단원 선사부터 시작해서 8단원 현대까지 모든 중단원에서 골고루 출제됩니다. 그나마 선사하고 현대사가 좀 적지만 이런 선사에서도 두세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현대사 쪽에서도 네 문제나 다섯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중단어는 거의 뭡니까? 여섯 문제, 일곱 문제, 여덟 문제가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문제가 거의 모든 중단원에서 이제 골고루 출제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 완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완독, 완강이 안 되면 절대 뭡니까? 이게 1급을 합격할 수 있는 70점 이상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완강, 완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된다면 1.4배속이나 1.6배속으로 좀 이렇게 취약 단어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우리 강의가 고급 강의라고 하더라도 40강입니다. 다른 그 뭐 EBS 강의나 다른 강의보다도 우리 강의가 절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의, 그 다음에 초스피드 강의 같은 경우는 솔직히 1200분입니다. 1200분 이거 1.4배속으로 들으면 한 4일, 5일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 완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합격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합격 후기를 보십시오. 저희 사이트에 많은 합격 후기가 있는데 그 합격 후기가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완강, 완독을 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은 한능검이 지금 1년에 4번씩 치다 보니까 한 번 칠 때 50문제씩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출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되어 있죠. 단순 계산해봐도 25회에 자 여러분 한 번 칠 때마다 50문제면 기출문제가 7,500문제가 쌓여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14회 이후에 자 문제가 뭡니까? 안정된 그 최신 경향만 보더라도 자 얼마입니까? 아, 750문제네요. 제가 문제 말을 잘못한 아, 50문제 곱하기 25번이면 1250문제인가 그러네요. 아, 좀 말을 좀 잘못했네요. 어쨌든 간에 최근 한 10회만 따져도 뭐 거의 뭡니까? 500문제 이상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출제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반복 기출이 많습니다. 나왔던 주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 돼요. 매해마다 보면 새로운 어떤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나온 경우는 최근에 보면 한두 문제밖에 안 돼요. 50문제 중에서 거의 대다수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형식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시 출제하는 경우 많거든요. 난이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자, 물론 여력이 된다면 14회부터 25회까지 쭉 기출문제 다 풀어보는 게 좋아요. 14회 이전은 안 풀어도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많이 오버예요. 하지만 지켜야 될 원칙은 확실합니다. 최근 3, 4회. 최근 3, 4회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합격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거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당연히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이에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어떤 자 뭡니까? 한국사 교과서 과정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문제는 솔직히 50문제 중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 한 문제나 두 문제도 뭐냐면은 다 문화유산 문제나 뭐 세시풍속 문제나 이런 역사 교양과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 한 문제나 두 문제는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있죠. 하지만 솔직히 그런 문제 한두 문제 버려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역사 상식에 관한 것도 뭐 우리가 풀 수 있는 경우, 우리가 교양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우리 기본서에도 실려있고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뤄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솔직히 5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를 제외하면 모두 중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게 좋겠다. 그 범위 안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고등학교 시중에 있는 많은 그 한능검 그 책들, 특히 고급 책들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 버젓이 수록되어 있고 막 책 부피가 막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게 많아요. 그건 다 허당입니다.
그거 오바입니다. 오바. 정말 오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자, 여러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해서 과연 자, 그 시험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해설 강의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이 동영상 강의 만들고 책, 시중책 펴내고 그 가장 활발히 해온 사람이 저 아닙니까?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게 저 아니냐고요. 그 다 오바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또 이게 약간 좀 변화된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고등학교 1, 2학년 그 이 고등학교 1, 2학년들 2017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이 2017 수능부터 이제 한국사가 이제 수능의 필수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특히 이제 문과 상위권 애들은 부담스러웠지 않겠지만 뭐 문과 중하위권이나 그다음 이과, 그다음 또 실업계 또는 뭡니까 예체능 쪽에서는 이 한국사를 많이 부담스러워하실 거예요. 근데 2017 한국사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는 일치합니다. 왜 일치하냐면은 교과 과정이 바뀌었어요. 2017 한국사부터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이 5대5로 나옵니다. 지금 한능검이 어떠냐면은 고급이나 중급이나 모두 전근대사가 60%, 근현대사가 40%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의 2017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지금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 강좌를 들어서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능하고 한능검 대비 공부가 다른 게 아니라 일치한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능검 고급을 모의고사라고 평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한능검도 나라에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2017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능검 고급이나 중급 시험을 그냥 수능 대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응시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매해마다 응시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응시하시면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그 한능검 고급 점수가 수능 점수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난이도도 고급보다 쉬우면 쉬웠지 수능이 어렵진 않거든요.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대비해서 많은 강좌와 교재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 고급 개념편이 있고 중급 개념편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벼락치기 강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벼락치기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약간 한국사의 베이스가 좀 있는 분들이 들으면 아주 좋아요. 아주 짧은 1200분 동안에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자, 여러분 고급을 뭡니까? 85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딱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급 대비 기출 문제로 7일 만에 합격하기라고 하는 교재와 강좌가 개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급 대비 7일 만에 기출 문제로 7일 만에 합격하기라고 하는 강좌와 교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관해서는 자, 이렇게 중급과 고급 자, 이렇게 다섯 종의 교재와 강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다 더 하나 추가해서 2017 수능,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중국 고급을 모두 함께 대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강좌도 우리가 이번에 또 개발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는 자, 벼락치기 강의도 좀 더 이제 2년 만에 좀 더 이렇게 좀 최신 경향에 맞게 우리가 이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고종훈 선생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처럼 저를 믿고 가장 짧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 한능검에 어떤 대비를 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어떤 마음고생을 하지 않고도 뭐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바쁘잖아요. 뭐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공부도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한능검 때문에 뭐 몇 달씩 붙들고 끙끙대지 않아도 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